예, 안녕하십니까. 1부 진행을 맡은 입시분석팀장 남윤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6월 모의평가가 끝났습니다. 이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여름방학도 남아있고 11월 달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밑바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이슈를 삼아야 될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올해 이제 2014학년도에 나타날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난이도를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재작년 우리 2012학년도 수능까지는 6월달 모의평가는 항상 어려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 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시험이기도 했는데 작년부터 어찌된 일인지 시험이 계속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도 항상 수능 때보다도 난이도가 조금 쉬웠던 게 지난해부터 나타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6월달 모의평가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무얼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실제 이제 시험 범위도 전범위가 아니었고 지금 이제 EBS의 70% 이상의 출제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점수가 잘 나왔다라는 걸 너무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저기 자신 있어 하시지 말고 실제 수능까지 이 점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2부, 3부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넘어가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두 과목으로 축소된 탐구 영역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사회탐구에 먼저 예를 들어보면 선택과목 인원이 가장 많은 사회문화 그리고 생활과 윤리 그리고 한국지리 이 세 과목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또 반대로 가장 상위권 아이들이 많이 응시한다라고 하는 한국사하고 경제라는 시험은 어렵게 출제가 됐고 동아시아라는 올해 처음 이제 수능에 들어온 이 과목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9월, 11월 수능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일부는 과목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짝은 요번에 사회문화를 선택했든지 한국지리를 선택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내가 선택한 과목은 어렵게 나와서 내 점수가 낮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을 텐데 우리나라 대학들은 정시 모집에서 이 탐구 영역을 반영할 때는 모조리 다 백분위를 활용해서 반영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목의 난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과목에 내가 어느 수준에 위치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과목을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신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연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과학탐구가 모조리 다 너무 쉽게 출제가 돼서 물리가 다소 어렵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 이 과학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올해 두 과목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과학 과목의 난이도가 6월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할 때에는 만약 6월달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가 되면 과학탐구를 다 맞더라도 백분위가 98 이상이 나오는 과목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난이도는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응시 인원 현황이 있는데 올해 이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학생들 숫자가 지난해보다 3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작년 수능이 몇 명이 봤냐면 62만 2천 명이 봤는데요. 아, 그러면 올해는 이 추세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처음으로 수능이 60만 명의 벽이 깨지는 59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3년 전에 수능보다 7만 명 이상의 인원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 이상의 학생들이 줄어들었으니까 대학 들어가기는 상당히 유리해지는 대학 입시인데 이걸 이제 계열별로 쪼개보니까 사회탐구를 응시한 친구들은 1만 3천 명 정도가 줄었고 과학탐구 응시자는 5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원 중에
직업탐구 응시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탐구 문과 친구들일 거고 자연계 친구들은 이제 의대 인원의 증가 등등으로 인해서 인원 변화가 가장 적다. 그래서 문과는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대학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연계도 다소 영향은 받을 텐데 자연계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게 이제 응시 인원에서 나타난 내용이고요. 영어에 대한 얘기는 이제 2부, 3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잠깐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응시자 숫자를 저희가 작년 거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제 6월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작년 수능 이제 맨 오른쪽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 작년에 8만 명의 재학생이 6월 달에는 시험을 봤는데 실제 수능에는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업 탐구를 선택하는 이제 대학으로 진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취업으로 결정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교에서 조금 이제 일진 역할을 하시는 뭐 이런 친구들이 시험을 실제 수능에서 안 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위권 아이들이 빠진다라는 얘기겠죠. 아, 하위권 아이들이 6월 달보다 실제 수능에는 8만 명 정도가 빠지는데 그 밑에 졸업생을 가만히 보시면 졸업생은 8만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늘어나니까 실제 늘어나는 인원이 재수생이 7만 명 이상이 늘어나더라. 아, 그래서 재수생들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6월 모의 평가와 수능과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는 70% 정도의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떨어지게 될 거고 실제 6월 달보다 떨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아, 지금 6월 모의 평가와 성적을 비교를 할 때는 이 성적이 내가 준비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조금 성적이 하락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이 앞 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올해 AB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국어를 B형을 보는 친구는 국어 B를 보는 친구는 영어도 B를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국어 B 선택하고 수학 A하고 영어 A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반대로 아니 또 똑같이 수학을 B형을 선택한 친구는 영어를 B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번 6월 달에 국어 B, 수학 B 인원을 더해보면 약 54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영어를 선택한 친구들이 53만 명이에요. 그럼 만 명의 인원이 빠진 이유는 선택을 굉장히 잘못한 친구들이 일부 있고 또는 1교시 시험 보고 도망가고 2교시 안 봤거나 3교시 안 봤거나 2교시까지 보고 안 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실제로 국어나 수학을 B 선택한 아이들은 영어도 B를 선택하는 패턴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 수학이라는 게 가형, 지난해까지는 가형이었는데 이 수학 B가 지난해 6월 달에 21만 명이 봤다가 15만 명으로 6만 명이 이탈을 했어요. 그럼 6만 명이 이탈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친구들이 수학 B를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수학 A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탈을 한 거죠. 그럼 올해도 이 실제로 22만 명이 시험을 봤는데 작년만큼 많이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숭실대학교,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까지가 수학 B를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가천대, 한성대, 경기대까지가 B형을 요구하니까 대학 숫자가 약 20개 정도가 늘어났어요. 늘어났으니까 이 이탈하는 비율이 줄어들겠지만 한 4만 명 정도는 수학 B에서 수학 A로 이탈을 한다. 그럼 수학만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영어도 같이 이탈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요? 가천대학교는 자연계는 A, B, B를 요구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수학을 B에서 A로 돌려버리면 가천대는 못 가는 거죠. 한성대는 못 가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 그 바로 밑에 있는 대학들이 어디냐면 수원대나 강남대학교, 성결대학교 등등인데 이 대학은 AAA를 해도 되거든요. 아, 그러면 수학을 바꾸는 친구는 영어도 바꿀 가능성이 높은 거고 문과 친구들은 국어 B를 본 친구들이 또 영어를 국어 A로 넘어가게 되면 영어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실제로 지금 영어가 17.6%밖에 안 됐지만 실제 수능으로 이 이탈의 우리가 추세를 판단을 해보면 약 37% 정도는 BA형으로 이탈을 할 거라서
실제로 이제 영어라는 과목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탐구 응시자는 35만 명이고 과학탐구 인원은 24만 8천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원을 비교를 해보면 사회탐구를 응시한 친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 문과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회탐구를 보는 친구들 중에서 약 6만 명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예체능계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회탐구를 보는 실제 문과 친구들은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 입시는 문과나 이과나 응시 인원이 큰 차이가 나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대학이 자연계가 대학을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얘기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얘기 중에 하나고요. 더 하나는 지난해까지는 교차 지원, 문과 친구가 이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바꿔서 대학 입시를 진행할 수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를 본 친구들이 이과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대학 입시가 되다 보니 자연계 친구들은 응시 인원은 즉 5천 명밖에 안 줄었지만 이렇게 이제 교차 지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가 상당히 유리해진다라는 걸 하나 팁으로 드리면서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올해 대학 입시에서 가장 몇 가지 알아야 될 내용을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1분 순서는 마치려고 하는데, 올해 입시의 특징을 이제 한 가지씩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에는 실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전형 방법이 3,260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2,900개로 줄었어요. 300개 정도가 줄었는데, 이 맨 위에 보시면 수시에서 선발하는 전형의 개수는 1,863개입니다. 그래서 아, 대학 입시는 굉장히 복잡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시를 이제 한눈에 보기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세 가지로 먼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 번째 특기자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방법 중에 오른쪽에 세부 전형이 저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왜 복잡하지 않은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저 밖에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요번 6월 모의 평가 성적으로 만약에 정시로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어느 대학쯤 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확인을 하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만약 확인을 못 하셨으면 대개 돌아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6월달 모의평가 시험 결과로 정시에 어느 대학교를 갈 수 있나 확인을 쭉 한번 해봤더니 정시 모집에 연세대학교에 도고동문학과는 갈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딱 결정이 지어지면 이 학생, 이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아, 우리 아이는 정시 모집에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는 갈 수 있으니까 수시 모집은 이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보다 높은 대학교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하면 물론 사람마다 대학의 선호도가 달라요. 근데 저는 조금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하면 연대 도고동문학과보다 괜찮은 대학은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도고동문과대 이외에 있는 뭐 경영, 경제, 심리 등등, 고려대학교 경영, 정경, 자유전공 등등 이런 위의 학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친구들은 수시 모집을 원서를 쓰려고 결정을 할 때는, 아,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위주로 원서를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세 개의 수시 모집 전형 요강을 깔아놓고 이 대학에 이런 전형으로 다 수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섯 개를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고를 때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선택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형 방법 위주로 가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공인어학 성적이 없어. 근데 어학특기자 전형을 고르면
바본 거죠. 그죠? 걔 버려버려야 되는 거고. 난 학생부가 4등급인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내신으로 뽑는 전형에다 집어넣어야지. 이것도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버리다 보면 6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조금 이제 낮춰서 오늘 이제 경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내가 오늘 모의평가의 성적을 가지고 집어넣었더니 경희대학교 사학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을 딱 나온대. 아, 그러면 나는 이제 경희대 사학과를 정시 모집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선택을,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앞서 얘기한 사례보다 대학의 숫자가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 서울대도 있고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서강대, 성균대 막 고르다 보면 어라? 대학교 숫자가 6개가 넘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먼저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레벨이 높은 대학교가 어디 어디 어디가 있는지를 먼저 골라낸 다음에 그들 대학교의 요강은 지금 여기 보여드린 대로 이 모든 전형들이 대부분 다 있다 보니까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그 다음에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학생부 전형이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나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학생부 관리를 잘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서울대부터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까지 학생부 전형 위주로 6개를 골라내면 되는 거고, 아, 난 학생부는 아닌 것 같아. 논술이 중요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이 되면 논술 전형 위주로 6개를 골라내시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시를 골라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전형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복잡하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시지 말고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올해 이제 합격예측 서비스에 정시 가능 대학교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거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이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대학보다 레벨이 높은 대학교가 어디 어딘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나한테 수시 모집 전형 방법 중에서 유리한 전형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게 되면, 아, 수시 모집을 전략을 세우시는데 처음에 이제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굉장히 간단하죠. 정시 모집은 굉장히 간단해서 수능으로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수능으로 뽑지 않고 다른 게 굉장히 중요한 대학교는 서울대학교나, 서울대 면접 보니까 논술 보거나, 아니면 교대, 일부 교대들이 논술이나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수능 위주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위권 대학교는 진짜 학생부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수시도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래도 정시도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학교 레벨이 조금 떨어져서 저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수원, 안산 뭐 이쪽으로 막 내려가려고 하면 학생부의 중요도는 점점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6월달 모의평가의 평균 성적이 3등급 밑으로 내려가는, 3333 밑으로 내려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은 기말고사 준비도 열심히 해주시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는 거고, 내 성적이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아니, 모의평가 성적이 3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친구는 수시에서 학생부 전형을 쓰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부의 중요도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남은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수시 모집의 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서 올해 66.2%를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를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 수시가 절대 다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수시가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실제 대학들이 수시 모집으로 아이들을 많이 뽑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학생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 제가 3년 동안 7만 명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12만 명이 줄게 될 거고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은 20만 명이 줄게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의 입시가 학생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데 수시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먼저 써서 나중에 결과를 기다리는 거고, 그죠? 시험 대학별고사나 이런 시험을 보고, 정시라는 건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내 점수에 맞게끔 대학을 원서를 쓰는 거다 보니까 정시 모집까지 아이들이 적게 남으면 굉장히 대학들은 속된 말로 빵꾸가 날까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많이 뽑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정시까지 기다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시로 많이 늘리고 있는데, 최근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정시 모집에 엄청난 대혼란이 자꾸 일어납니다. 엄청난 대혼란이라는 게 뭐냐면 수능 성적이 굉장히 낮았던 아이들이 정시 모집에서 상당히 괜찮은 대학교를 들어가는 일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선입견을 버려주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시 모집에 너무나 인원이 많다라는 특징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도 이쪽에 지원시켜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수시를 지원시키려고 하면 우리 아이한테 맞는 특징이 분명하게 있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노려주셔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이제 자료집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수시 모집은 정시 모집 먼저 뽑는 거다 보니까 모든 대학들이 수시 모집 전체 정원을 모두 다 선발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카이스트도 수시에서만 지난해까지 선발했었는데 올해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는 인원을 정시로 뽑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으로 이월되는 인원이 상당수가 있는데 문과 쪽의 예를 먼저 들어보면 문과 쪽은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66.4%를 원래 수시로 뽑으려고 했는데 59.4%를 실제로 뽑았다라고 되어 있고 정시로 그만큼 인원이 늘어서 6대 4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문과는 65%가 일반적으로 수시에서 합격이 되고요. 정시는 35%가 남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연계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60%가 안 됩니다. 그 왜 자연계가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적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6개를 원서를 쓰게 되는데 수시에 중복 합격하게 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으로 하나씩 버려서 하나만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등록 충원자를 추가 모집으로 많이 뽑게 되는데 밑에 대학들은 이 미등록 충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겠죠. 상위권 대학으로 이탈을 하니까. 근데 문과보다 이과가 상위권 대학교가 많은 이유는 의대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연계는 수시에서 이탈자가 더 많아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더 많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 문과 쪽은 수시 인원이 많고 자연계는 정시 인원도 상당하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9월 달부터 9월 3일 날 수능 시험 아니 9월 모의 평가가 끝나고 나면 9월 6일 날 수능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될 거예요.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이 되면 그 다음 9월 8일 정도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대부분 대학들은 9월 달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9월에도 선발하고 11월에도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학들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주요 대학교만 표현을 해놓은 건데 이 11월 달에 선발하는 1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교는 대부분 어떤 전형이냐면 내신으로 뽑는 학생부 전형 또는 전공 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전형 이런 전형들은 11월 달에도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라고 하면 이 11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는 대학교를 위해서 한 개 또는 두 개 정도는
원서를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전공적 성검사를 준비하는 친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서 흡수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는 대학교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논술고사 실시 일정도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있고 수능 후에 보는 학교가 있는데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있고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등등의 대학교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봅니다. 수능 후에 보는 대학교 저기 이제 대부분 대학교들이 수능 후에 보는데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어디가 높냐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 끝나고 논술 보는 대학교가 훨씬 더 경쟁률이 높겠죠. 왜요?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교는 자칫 내가 별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논술을 굉장히 잘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수능 정시로 원서를 쓸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전에 원서 접수하는 대학교는 굉장히 학생들이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논술 보는 대학교는 나중에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게 되면 시험을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저쪽이 경쟁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하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간단하게 이건 자연계 친구들한테 작년에는 여기 있는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나 중앙대학교가 물화생 위주의 논술시험 문제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제 또는 물화생의 모든 과학 문제를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게 지난해까지였는데 올해 지금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건국대학교 세 개 대학교는 학생이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 보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어놨기 때문에 아 논술에서 과학 준비하는데 시간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맨 밑에 있는 중앙대학교는 제가 어저께 통화를 한 건데 지금까지는 바뀌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제 6월 초에 회의를 통해서 연대나 성균관대처럼 한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바꿀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자연계 친구들이 논술 준비할 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거 이제 뭔지 특징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맨 왼쪽에 뭐가 있냐면 논술고사를 보는 전형이 경쟁률이 높았던 다섯 개 대학과 경쟁률이 낮았던 다섯 개 대학교를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위에 다섯 개 대학교의 특징을 봤더니 서울시립대, 한양대, 국민대, 성균관대학교는 모조리 다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논술고사를 봤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거고 동국대학교는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봤는데 지난해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한계 2등급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작년에 건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 경쟁대학교는 모조리 다 2개 2등급, 2개의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했는데 동국대만 하나를 요구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졌는데 올해 동국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개 2등급으로 높여버렸어요. 그럼 여긴 경쟁률은 무지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밑에 경쟁률이 낮았던 대학교를 가만히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여대라든지 수능 전에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 이런 대학들이 경쟁이 낮더라. 이게 이제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할 때에는 이런 특징도 염두를 해두고 준비를 해야 경쟁률이 낮다라는 건 그만큼 대학을 들어가기가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중간에 이제 학생부 전형이 있는데 작년에 학생부 전형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이 서강대 13대 1밖에 안 돼요. 이 왼쪽에 서울시립대는 97대 1이었는데 경쟁률이 7배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서강대에서 가장 합격선이 낮았던 학과는 서강대 종교학과예요. 종교학과 2.4등급짜리가 합격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굉장히 낮지 않은 친구들은 이따 대표님이 조금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 텐데 학생부 전형의 경쟁률이 이렇게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여기 인하대 같은 경우 보면 3.9대 1, 한성대 4.33대 1 이거밖에 안 돼요. 학생부 전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들이 지원할 때 기준이 하나잖아요. 내 내신 성적 갖고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중복 합격자가 많다라는 게 특징이죠. 논술은 대학마다 논술 문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 대학교 합격하기가 어렵지만 학생부 전형은 동시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경쟁률이 이렇게 3.9대 1 이렇게 떨어지면 실제로 대학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전형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별로 특징이 있다, 대학마다 경쟁률이 다르다라는 걸 하나 이해를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정을 상당수 대학들이 했습니다.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선 선발, 수능 가지고 우선 선발 실시한 대학교는 대부분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고 우선 선발이 없는 대학교 중에 일부 대학교, 아까 동국대학교 말씀드렸는데 일부 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높은 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까지 기타학과, 문과는 국어, 수학, 영어나 국어, 영어, 사회가 등급합 4, 1등급 2개, 2등급 하나였는데 올해는 등급합 5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건 사회탐구도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연세대나 고려대 등 최상위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문과는 국영수사 이렇게 4개 영역 중에서 잘한 거 3개 영역 가지고 우선 선발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이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이 지난해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수능 성적이 높다라고 이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논술도 상당히 변별력이 커졌다. 특히 문과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변별력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논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형에 맞는 친구들, 이건 2부에 자세하게 얘기하실 테니까 이 맞는 유형의 친구들만 선별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올해 정시는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수능 100으로 우선 선발하는 거 다 말씀드렸고 인문계열은 영어, 자연계열, 수학 반영비를 높은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교차 지원이 어렵다라는 얘기는 자연계 친구들한테 유리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천대, 경기대, 한성대학교, 대학까지 문과 아이들이 사회탐구 수학 A 가지고 자연계열 모집 단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자연계열은 대학 들어가 유리해지니까 자연계 친구들 중에서 수학 B를 본 친구들이 A로 이동하는 건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고 맨 밑에 합격선이 정시에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합격 예측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정시 모집까지 어떤 대학 위주로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걸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수시 모집 준비하는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논술 고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7월 초가 되면 각 대학들의 수시 모집 요강에 따라서 이 대학은 어떤 친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지 대학별 전형 요강에 따라서 지원 전략을 저희가 다 수립을 해서 저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다가 영상으로 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수능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 수시를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는 오늘 입시 설명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면서 저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